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바쁜 와중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민주학교에서 헬스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최경희입니다. 이번 겨울 방학 때 단기간으로 풍물 그 문화 캠프를 알리고자 지금 여러분들 모시게 되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번에 저희들이 이거 왜 하게 되냐면은요,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 이민 그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랑 뿌리를 아이들에게 좀 이제 알리고자 하는 방법 중에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한국을 대표하는 그 전통 음악을 풍물놀이로 지금 북이나 장구나 꽹가리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움으로써 아이들에게 놀이로 통해서 그 한국 문화와 정체성을 좀 알리고자 해서 이렇게 지금 일주일 동안이지만 캠프를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풍물패 터울림이라는 그런 그 풍물놀이 그 대표로 일하시고 계시는 선생님을 모시게 되어가지고 지금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서 갑자기 지금 오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런 기간에 아이들에게 뿌리를 좀 알고 나는 한국인이구나라는 것들을 놀이로 통해서 음악으로 통해서 이제 좀 많이 알리고자 이런 문화 캠프를 열리게 되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김나라고 하고요. 여기 민정학교에서 Youth Organizer로 진행하고 있어요. 그래서 또 왜냐면 제가 어릴 적에 자라면서 이렇게 문화 같은 거 뭐 그 풍물에 대한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. 왜냐면 먼저는 그렇게 할 기회가 없고 하고 두 번은 약간 비싸서 그래서 자라면서 이렇게 한국의 문화에 대한 거는 잘 안 배웠어요.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대학교는 USC에서 거기 풍물패가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서는 하면서 많은 것도 배웠고 한국에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많은 거 배워서 이렇게 캠프를 만드는 거는 아주 중요하고 재밌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먼저 이 캠프는 11월 26일부터 월요일날 11월 30일 금요일까지 할 거예요. 그래서 그 9시 아침에부터 3시까지 할 거예요. 하고 어디서 하는 거는 민주학교 새로운 문화공간 우리 다른 오피스에서 거기서 캠프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모집 대상은 꼬마반은 6살부터 8살부터까지 하고 어린이반은 9살부터 14살까지 모집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우리 참가비는 150불로 하는데 민정학교 회원들은 100불로 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그 민족학교에서 안내를 맡고 있는 김종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제 강좌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요. 북 장구 꽹가리 풍물 놀이를 위주로 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. 이제 그것만 하면은 너무 아이들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종이접기, 그러니까 한국 전통 그 한복을 이용한 조기접기라든지 복주머니 접기, 그 다음에 그 민화를 그릴 예정이고요. 또 한국의 민속 놀이를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그거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 유투어놀이, 제기차기, 공기놀이도 딱지도 접어서 놀이를 할 거고요. 그럼 이제 한국에서 어른들이 했던 놀이를 아이들한테 좀 체험을 시킬 예정입니다. 그리고 한국 음식도 만들 예정인데요. 그 꼬지점 같은 거는 아이들이 그 재료에 대한 그 이해도 좀 할 수 있고 그 만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만들고 나면 맛도 보는 과정이 그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문의는 우리 전화번호 그 323-937-3718로 전화하시고 아니면 이메일로 krcla@krcla.org으로 하시면 돼요.
질문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. 저 날짜 다시 한 번만 좀 알려주세요. 네,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 아 30 캠프니까 같이 자고 가는 거죠? 아니에요, 그냥 아, 아침만 하고 가, 아, 집에 가셔도 돼요. 9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네. 네. 매일매일 그렇게 되는 거죠? 매일부터 붙이는 거지. 그럼 청가비는 그 26일부터 30일까지 토탈해서 150불인 거죠? 네. 매일매일 150불. 네. 150불, 회원들은 100불 하고 안 말했는데 그 두 명 같이 사인업 하시면요 300불로 200불로 내려가요. 그치, 그러니까 두 명의 자녀 있으면 원래는 300불이지만 200불로 이제 스카운트이트고 저소득층의 분들한테는 또 몇년 전에는 그 다른 장소에 있었을 때는 그 품을 그 캠프를 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. 그때도 단기간으로 좀 하셨다고.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강사 선생님이 또 한국에서 오시는 기회에 이런 캠프를 지금 문을 캠프를 열게 되었어요. 그리고 내년에도 또 한 번의 그 품을 캠프 그 문화 캠프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. 내년 봄이나 여름 정도. 과거에 했을 때는 몇 명 정도 참석했고 이번에 제한 인원수도 있나요? 예전에 했는 그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이 지금은 잘 모르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은 15명, 15명이 정원이고요. 오전반, 오후반. 오전에 2시간 품무를 15명 정원으로 그 꼬마반 아이들 먼저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또 이제 8세부터 14세까지 아이들을 오후에 또 2시간 하는 걸로 그렇게 수업을 하기로 했고 그 외에는 다른 문화, 한국 문화 이제 놀이로 아니면 그림으로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.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? 오전반만 하고 가는 거예요? 9시부터 아까 3시까지라고 하죠. 그러니까 오전에 꼬마반이 오전에 품으로 했을 때는 오후에 어제 큰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. 네. 그러니까 어쨌든 스위치는 네네네. 그래서 어린이반 꼬마반 어린이반에서 15, 15. 그렇죠. 15명, 15명. 예. 그리고 지금 풍물패 터울림이라고 하셨나요? 풍물패 터울림. 터울림 말고 대표. 또 혹시 다른 강사라고 해야 되나? 누가 이걸 오그나이즈 해주시고 이렇게 수업해주시고 하시나요? 그 풍물 시간에 2시간 하실 때는 그 타올림 그 홍성민 강사님께서 하시고요. 그 외에 윷놀이나 투어놀이, 한국 문화, 한국 민화 그리기나 또 종이 접기 같은 거는 이제 제가 그 선생님이랑 강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요. 한국에서 얻은 거지만 제가 그 아트는 해서 가르칠 그 예정입니다. 그러면 터울림은 한국에서 오는 거예요? 네네. 혹시 그 터울림을 재능 기부해 주는 거가 아니면 따로 그 무료로 와주시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 회장님하고 얘기가 된 거라서 저희는 정확한 상황은 재능 기부는 안 해볼 알고 있어요. 장소는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까요? 킹슬리 그 민주학교가 크랜샤하고 킹슬리가 있거든요. 킹슬리 540 사우스 540 킹슬리 드라이브. 네. 새로운 문화인 것 같아요. 그쪽에 거울도 있고 그 아이들이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게 여기서 하는 것보다 아이들도 더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거기 아파트 오픈했어요? 네. 언제 오픈했어요? 이거 할 때 같이 좀 이따가 이거보다 좀 늦게 있어요. 8월? 여기 6월에 있으면 거기는 8월인가 있어요. 더 질문도 있었어요. 풍물 배우신 적 있으세요?
후기가 많이 와요. 전화로 꿈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참 이번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. 좀 생소하지만 네. 한국 그래도 전통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악인데 아이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많지는 않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장구나 깽가리나 북이나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는데 이번에 이제 아이들에게 5일 동안이지만은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재미난 겨울 방학 때 이제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지금 모집하고 계신 거죠? 네. 모집 중에 있어요. 네. 기간은 그 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. 인기가 많으면요. 계속 그 학교 다니면서 토요일 날도 수업들은 할 수 있어요. 애들이 원한다면. 이번 기회로 이제 좀 반응을 보고 호응이 좋으면은 토요반이나 아니면 내년에 다시 봄 방학 때나 아니면 또 여름 방학 때나 다시 한번 이제 계획을 하고 그 파울링에서 오신 강사분 성함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? 홍성민. 홍성민.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? 오그라이징 거 그 청소년 담당은 나라신데요. 네. 예, 저희가 이제 다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저희가 나서게 된 거죠. 그 한번 저 그냥 인터뷰 하면 이거 왜 풍물로 하셨는지 궁금해요. 왜 풍물 풍물로 왜 결혼을 하게 하셨는지.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한국 문화 이제 한국 전통 문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그 음악으로서 풍물을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. 그 전에도 또 이제 이 민중학교에서 풍물 교실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또 살리는 경우로 해서 이제 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소리 한국 소리 한국 뿌리를 알리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음악을 통해서 이제. 오랫동안 민속학교에 있었어요. 여기서 우리가 문화 같은 걸 준비해서 다시 풍물을 다시 가르치는 걸로 성공한 것 같아요. 전 최경희 헬스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. 아 저는 김종희 헬스 코디네이터 제가 지금 참석하신 분, 여기 상황을 보고 직접 보시거든요. 이쪽을 피트내서. 네, 이거는 저희가 추적해서 주고 유용한 게 저신데. 네, 우리가 다 이게 저기 앞에 제가 가지고 올게요. 지금은 발표회가 마련한 기회예요.
그래서 다 올 다음에 뭘 배웠는지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뉴스 오가나이즈? 뉴스 오가나이즈? 뉴스 오가나이즈, 네. 안녕하세요. 김종익 씨는? 네, 저예요. 여기 출첵이. 아, 여기 리셉션 리스트예요. 네. 저는 너무 출첵 많이 한 것 같은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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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